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입니다. 반갑습니다. 大家好我拍了一个新的电视剧希望大家都喜欢谢谢 한그루 appeared out of the blue in 2011 with a song titled Witch Girl. Since then, she starred in the dramas Little Girl K, Just Like Today, Can We Get Married, Kind Words, and others, and showed her potential not just as a singer, but also as an actress. Now she's taking up a new challenge through the new drama Marriage Over Love. Get ready to meet the talented and sweet 한그루 right now. 제가 이번에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맡은 주장이라는 역할은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고 있는 여자예요. 사실 요새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 여자들은 좀 밀당도 잘하고 약간 여우 같은 그런 여자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아이고 또 굉장히 솔직하고 또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여자 주장미를 맡았습니다. 제가 좀 액션이 큰 스타일이에요. 약간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렇게 막 크게 크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장미 역할에는 그런 큰 액션들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랑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나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하니까 약간 좀 코믹한 장면들이 의도치 않게 연출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마지막에는 도대체 얼만큼 내가 망가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연우진 씨와의 호흡은 일단 오빠가 굉장히 착하고 또 성격이 의외로 되게 개구장이에요. 개구장이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제 콧구멍이 웃기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연기할 때 제가 좀 온 얼굴로 연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콧구멍 벌렁거리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뭐 허벅지를 꼬집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콧구멍을 움직이는 건지 결혼해줄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이전에 그 같은 작가님, 함영희 작가님 작품 중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두 작품을 연달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근데 늘 제가 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캐릭터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결혼이 하고 싶고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막 나쁜 남자 보면 되게 막 설레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편안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냥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한 몸을 바쳐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남들이 보기에 아닌 게 있더라도 저는 귀를 딱 막고 그냥 그 사람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곰 같은 면도 있고 제가 밖에서는 되게 활발하고 밝고 이런데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좀 그런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원래 이제 연기를 준비를 하고 연기자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사람이었는데 너도 한번 음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가수를 그래서 기본으로 원래 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쳐왔었지만 노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막 트레이닝 받고 막 열심히 단기간 안에 해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급하게 준비해서 나온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걸 내가 진짜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소녀K라는 작품을 얼떨결에 하게 돼서
오디션에 합격하는 바람에 갑자기 3개월 만에 연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작품을 하면서 3년 동안 연기를 해오게 됐죠. 근데 사실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프로필상에도 가수, 연기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3개월밖에 활동을 못한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때는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이 없었어요. 다시 음악을 하게 된다면 장르는 좀 하늘 담은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정말 들으시면서 뭔가 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트로트? 좀 색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게 그냥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걸 너무 좋아했대요. 엄마가 이제 막 4살 때 이제 한창 만화 영화 이런 거 많이 볼 때 꼭 TV를 양쪽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뭐 주인공이 막 나무 뒤에 숨고 이러면 저도 커튼 뒤에서 옆에 숨고 있고 막 따라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했대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 봤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직접 적어가지고 학교에서 애들 불러서 역할 주고 막 연기하고 약간 그런 쪽에 그냥 전 자연스럽게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전복을 이제 처음으로 먹게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전복을 계속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그럼 해녀가 돼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나 해녀가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수영학원에 등록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막 했었죠. 그랬는데 잠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고 연기의 꿈을 꾸게 됐죠. 일본 팬분 중에 제가 하는 드라마를 다 너무 열심히 챙겨 보시는 분이 있는데 편지를 되게 잘 써서 주세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공부를 하셨대요. 또 공부를 하셔서 한국말로 편지를 직접 써서 주시는데 아직은 서툴다 보니까 반말이랑 존댓말을 섞어서 하세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뭐 이렇게 막 섞어서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엽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생일 때도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또 만났었고 네 그런 분들 계시면 너무 좋죠. 한구루가 잘 기억나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냥 한구루다 쟤는 누구다 라고 기억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연애 말고 결혼을 이번에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장미다 라고 기억될 수 있는 매번 드라마 작품을 할 때 그냥 정말 그 캐릭터로 기억에 남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으시느라 혹시 힘드시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작품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 한구루 주장미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구루 has unique talents as a star and is full of passion for the productions she works on. She is showing a different side of herself through the new drama Marriage Over Love, and we hope she will spread her wings and fly straight to the top. Good luck, 한구루!